박범계 장관을 앞세운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세력의 한명숙 구하기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공소시효를 닷새 앞두고 너무나도 비상식적으로 실행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결말은 비참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이번 결과는 사필 기정을 넘어서 민심의 준엄함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문재인 정권의 오만함에 대한 민심의 경고입니다. 국민은 지금 문재인 정부 공직자들의 투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모든 공권력을 투입해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국민의 강력한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은 그 공권력을 자신들의 사익 추구에 투입했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지 못하는 법무부 장관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제는 책임의 시간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민심을 거스른 행위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오발탄 책임을 엄중히 묻고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내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민심을 직시하지 못하기는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실책을 감추는데 혈안이 된 것처럼 주말 내내 온갖 흑색 선전과 정치 공세로 뉴스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민심을 붙잡기에는 민주당의 흑색 선전의 수준이 너무나도 저급합니다. 민심의 준엄함을 깨닫지 못한 정권과 정당은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임을 아셔야 될 겁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통계청 고용 동향이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악의 고용 참사다, 심각한 고용 절벽 위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께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울 정도로 이번 달도 역대급 고용 참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월 취업을 준비 중인 일명 취준생은 85만 3천 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준생 중 89%가 20, 30대입니다. 청년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각종 규제 여파로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고 서비스업도 정부 실정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급감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 4년이 빚은 청년 고용 한파의 민낯에 참담하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현실은 일자리 괴멸, 일자리 증발 대통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일자리가 195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세금으로 지탱하는 가짜 일자리로 채워서 일자리 통계를 왜곡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증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월급보다 더 오르는 생활물가, 소득보다 더 많이 오르는 세금, 실업급여 재정적자 확대, 국민연금 고갈, 주택가격 급등, 건강보험료 인상 등 이 정권이 국민들의 살림을 조이고 또 우울하게 만드는 실상들입니다. 국민을 우울하게 만드는 이런 정권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계속 맡겨야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짙은 회의적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의 시간이 16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번만큼은 현명한 선택으로 국민의 희망을 빼앗는 정권을 바꾸는데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것입니다.